아침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신문들은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다시 돌려주세요. 중앙일보가 먼저 나왔어. 아유, 난리 났네. 동아일보. 조국 청문회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틀간 열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법적 시한을 넘겼다. 오늘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가족 등 증인 채택을 놓고도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장녀, 그 딸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상당수 의혹이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후안 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국 후보자의 제자들이자 후배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사퇴 촉구 공식 입장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공식 사퇴 촉구. 내일 총학생회 주관의 제2차 촛불 집회가 개최될 방침입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닙니다. 부산대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총학생회 주관으로 2차 촛불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 조국 이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정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못한다가 잘한다를 앞질렀습니다.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선명한 사인입니다. 그중에서 20대와 50대의 부정평가가 도드라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격 논란 여파로 정권 지지층이 변심하는 위험 징후가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 분노, 정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당과 청와대의 방어 프레임은 잘못됐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지금 연일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경향신문은 오늘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거 물타기다, 물타기.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다. 재탕 갖고 물타기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오늘 강하게 조국 후보자를 질타하고 있어요. 재산 비례 벌금형 빼고는 수사권 조정 등 이미 입법 논의 중인 다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국회 동의 필요한 공수처도 결정적으로 야당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공허한 외침이다. 경향신문이 오늘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상세히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미국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위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깊은 실망, 우려, 한국 방어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날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 완전한 돈 낭비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강원도의 황당한 출산 장려 정책이 지금 논란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취재 잘했어요. 강원도에서 이주하는 강원도로 이사를 오는 신혼 부부에게 한 달에 뭐 15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단서 조건이 여성의 나이가 44살 넘으면 이 돈 안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44세 여성은 출산 장려 나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 신혼부부 지원 장려책으로 돈을 주기로 했으면 여성의 나이를 따지지 말든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강원도가 본 것이다라는 비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탁상머리에만 앉아서 정책을 짜면 대표적으로 이런 헛발질을 한다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강원도 측에서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 고칠 것 같은데요. 조금 기다려보시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